나심을 축하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정말 원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즐거운 성탄을 각자의 삶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멜로디 속에, 기쁨 속에, 각자의 또 즐거움 속에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성탄은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과 생명이 있는 찬양 콘서트, 여러분들 생명 콘서트에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족하시고 또 마음껏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전파할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자,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포도주 상인이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작곡까지 이루고 또 오페라극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놀라운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죠. 자, 오 거룩한 밤 우리 시우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선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또 부를 수 있는 분은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페라의 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정말 놀라운 이 찬양. 아, 저는요 항상 이 생애에 나온 저를 출생케 한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끊임없이 밀어주셨던 또 저희 둘째 언니이자 또 목사님이신 우리 임윤희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또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름까지 또 새롭게 붙여주신 저의 제 이름이 승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또 아빠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잘 믿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를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이 또 즐거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또 기쁜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신 낭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천하게 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신앙독 이진경 집사님이신데요. 어울림 이끌림 협동조합의 이사님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수필가로 또 활동 중이시고 동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경 집사님 나오실 때인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초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며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호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생일에 받을 선물을 항상 기록하고 또 자녀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두기도 하는데요. 저도 1년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까? 그래서 저는 작게 사실 조금씩 적금을 들여놨습니다. 성탄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보기만 해도 즐겁고 저희들 신나게 해주시는 축복기를 섬기고 계신 지광식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힘이 납니다. 큰 박수도 부탁드리고 오늘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항상 제가 볼 때는 두 부부 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두 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해와 달처럼. 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즐겁죠. 네, 엄청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5분 칼럼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텐데요. 시온성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또 화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낮은 자의 종으로서 항상 순종하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윤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 낮은 곳이죠. 우리 성탄을 지내면서 그 낮은 곳이 어딜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노심초사했고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장애우들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장애우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이 붙어있어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런데 집안을 청소해주면서 보니까 집이 바퀴벌레가 그냥 수만 마리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 활동보조인이 이런 집에서 못 섬기겠다고, 안 하겠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돕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취급하는 박스 취급하고 하는 그러한 그런 곳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이불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19대로 다 이불을 사줬어요. 근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이 또 얼마나 허전하던지, 그래, 너의 이불 내가 사주마. 그래서 며칠 전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이불을 사러 갔습니다.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 네 방 청소를 하면 이불을 준다고 해라 시켰더니, 아이고, 일거리가 생겨서 깨끗한 이불 덮으려고 청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동안 일을 시키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낮은 곳, 그곳이 어디냐, 위로가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2장 4절의 말씀대로. 또 하나는 2장 15절에 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모두가 다 그곳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도 심지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어디로 갔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외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 다 교회를 와야 되는데 사실 뭐가 바쁜지 주일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많이 비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소식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싶어 갈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탄절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일, 꼬맹이들 돌 100일 잔치만 해도 목숨을 걸고 선물을 들고 쫓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신날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서 가슴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베들레헴을 생각해보세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성전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해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째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을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죠.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성탄절에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즐기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말구유를 찾아야 되는지, 화려한 조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명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오늘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곳이냐? 낮은 곳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날이나 이 말이죠. 그 고귀하신, 존귀하신 분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친히 낮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죠. 낮은 그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곳은 어디냐?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예요? 이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평화를 이루려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구석에서 베냐민을 해산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죽은 라헬이 죽은 그곳에서 누가 나왔어요? 베냐민이 나온 것처럼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는 헤로당이 예, 베들레헴 경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의 통곡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비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슬픈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비통함, 가장 큰 한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 저는 베들레헴에 가서요 한없이 울고 성지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모르니까 이게 베들레헴이야? 예수님 나신 곳이냐고 가서 낄낄거리고 뭐 그랬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그곳을 보고 왔습니다. 이 슬픔, 이 비통함, 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눈물을 씻겨주셨어요.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눈물도 아픔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직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성탄이 돼서 이렇게 헐벗은 사람, 못 먹은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양말 한 짝이라도 그래서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누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어서. 아멘. 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인지
다음에 가야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집이 없었어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서민 중에 서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 지나가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방황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나의 일만 맡고. 하다못해 우리 같은 동족들끼리도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고통스러워해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서울역 지하도의 그 노숙자들, 영등포 지하도의 노숙자들, 주안역의 노숙자들, 저는 이 우리 교회 지적인 장애자 2급 3급들이요 이 영등포 또 주안역 서울역이 단골이요. 어디까지 단골이냐면 의정부까지 단골이요. 없어지고 한 달씩 없어지고 거가 찾아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양기가 되어준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왜 동문서답이에요.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힘들어하지도 몰라. 목사님 미안해요. 그럼 끝나.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숙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 독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이 중국 땅에 가서 그 암덕방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숨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집어주기 위해서 제가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고 지금까지 25년 중국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병원의 입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도요 내가 아는 사람만 딱 보고 오지 말아요. 옆에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저희 동생 시간도 입원해서 갔는데 옆에 사람 알고 보니까 막 외국 사람이고 막 이상한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누가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말 걸어준 사람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거 갖다 준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주님은 물을 건너는 자, 강을 건너는 자, 불 속을 통과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곳은 어디예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서 평화를 심고 또 사랑을 심고 웃음을 심고 기쁨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심겨져야 돼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그냥 가지고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나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던져야 할 그곳이 나의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갑시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자가 돼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곳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뿐만 아니라 낮은 곳이고 평화를 이루려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권력자를 보면 솔직히 맥 빠져요. 살맛도 안 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살아내었구나. 우리도 도우며 살아내었구나. 그런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웃음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 진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자체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명수 목사님, 축복계를 섬기고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해 하고서 여러분들 꼭 안아주시고 표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가는 말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찬양과 생명이 있는 행복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시죠? 정말 찬양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아름다운 마음들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아이, 두 아이의 귀한 두 공주님의 엄마이자 또 사랑받는 아내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귀하신 최경아 전도사님을 모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편 51편 신앙고백을 너무나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오늘의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랑과 또 생명이 있는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행복의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축복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사모님이시지만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총
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많이 느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손을 탁 넓히시는데 아, 사모님께서 저 안으로 쏙 들어가시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너무 멋지시고요. 아,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실 때 사모님이 열심히 박수해 주시고 또 사모님이 찬양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러우시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많이 부러워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일이 큰지 찬양과 생명 있는 행복 콘서트에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또 유튜브 오셔서 여러분들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신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음 영원토록 변치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런 동행, 찬양 제목이 동행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기쁜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김상중 목사님께서는 하영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얼마나 또 포부도 크시고 찬양의 이 목소리도 크신지 정말로 이 찬양에 흠뻑 빠져서 여러분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쁨과 또 생명이 넘치는 이 찬양 곡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상중 목사님 모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올 2019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려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다섯 장 맞나요? 다섯 장이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5일 동안에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2020년도에는 더 즐겁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연진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더 멋있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하나님과 약속 있는 두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